저의 음악실입니다. 반주기, 마이크, 스피커, 앰프, 드럼, 기타, 블루투스 스피커, 하모니카. 하모니카와 기타는 독학으로 연습했고 드럼은 레슨을 좀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혼자 노래 연습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 150개 영상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28곡을 완성을 했고 앞으로 한 22곡 정도 하면은 150곡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롤랜드에서 나온 에어로폰 프로 AE30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오늘 택배로 도착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인데 무모한 도전인지 무한 도전인지 저희 노력과 시간 투자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길게 잡아서는 한 3년 내지 5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짧게는 동요나 리듬 박자가 좀 쉬운 곡 해서 6개월 안에 한 대여섯 곡 정도 목표로 하고요. 악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랜드 AE30입니다. 에어로폰 프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랜드 마크가 있고 아주 가방이 아주 탄탄하게 생겼습니다. 긴장되는데 가방도 내부가 아주 탄탄하게 되었네. 이동할 때 악기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일단 가방 구경부터 하네. 네, 일단 마우스 피스 마개 신 카테고리 12가지 악기가 연주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DC 7.2V, 1.2V 6개 들어가고 롤란드 에어로폰 중에서는 최상위 클래스의 악기입니다. AE30 여러가지 메뉴가 아주 편리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악기는 기본적으로 색소폰하고 유사하게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에어로폰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공부를 해서 연주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배터리. 배터리 키우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작동을 하지 않고 목걸이, 목에 거는 것이고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목에 걸어서 목을 이렇게 하는 거. 전원을 바로 연결할 경우에 코드입니다. 전원으로 바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닦는 거 닦는 천 사용하는 방법. 자, 오늘 에어로폰 프로 롤란드의 AE30 손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긴장도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됩니다. 이상 롤란드 AE30 악기를 확인했습니다.